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추석이죠. 추석을 잘 보내라고 선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물은 아니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또 굿즈가 나왔는데 우리 쌤용이 디자인을 너무 잘 뽑으니까 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자도 이제 했죠. 티셔츠 했었고 모자 했었고 이번에는 아우 마시면서 해야지. 손님이 올 때 오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컵이 나왔습니다. 이 머그컵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남녀노소, 뭐 노인 할아버지, 뭐 전부 다 그냥 애들도 그렇고 깨지 않는 이상 오래가는 명품 머그컵. 정말 예쁘죠? 이 로고가 여기를 딱 감싸 안아가지고 여기 이제 오세요의 머그컵인데 요거 있고 저희가 디자인을 이번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5개를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5개? 4개? 5개 4개? 어쨌든 신형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라란 업투시. 네 이게 하는 짓이 업투시. 네 뭐냐 이거는 그냥 푸시 뭔가 밀다라는 뜻이겠죠. 네 업투시. 네 그래서 요거 셀카봉 들고 보통 우리가 브이로그 많이 찍잖아요. 브이로그로 막 코엑스 같은 데 찍어가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찍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요 컵 디자인 잘 나왔습니다. 업투시.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밀다는 뜻이에요. 뭐 이게 밀다는 뜻인데 브이로그로 구독자를 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선고의 맛인데 우니앤 캐비어라고 혹시 아나 모르겠는데 제가 우니하고 캐비어를 먹어본 지가 언제 먹어봤더라.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먹으면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 나오면은 성공의 맛의 두 가지가 우니앤 캐비어라고 하는데 예 이거 보고 설마 우니? 네 요 컵 새로운 디자인 요건또 티셔츠랑 모자랑 이것도 안 나왔지만은 머그컵으로 보이는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께 하나 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어디서 쓰냐? 여러분들 뭐 어디 청담동 압구정 갈때그 요새 컵 이게 일회용 이런 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꺼내가지고 커피 여기다 주세요 그러면은 거의 점원이 뭐 성공하셨나봐 성공의 맛 이러면서 우니앤 캐비어 딱 컵을 보면서 여자 꼬시기가 되게 쉬워진다. 진정한 알파메일이 쓰는 컵이 바로 이 우니앤 캐비어 컵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녹차 전용 컵 말차. 네, 휴먼 말차라고 이거는 커피보다는 약간 그 마차를 여기다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따뜻한 녹색빛 마차 있잖아요. 휴먼 마차 어쩔 땐 초콜릿 같다가 어떨 땐 마차 같은 그런 아주 매력적인 컵인데 요거는 이제 말차 먹으라고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말차 먹으라고. 이거는 어디 가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딴 거 여기다 넣지 마시고 오직 말차. 네 녹차까지 인정할게요. 녹차까지 먹으면 됩니다. 휴먼 마차. 그러니까 마차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 게임 하거나 이제 보면은 뭐 레테리 이런 거 보면은 마차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충무로 이거는 이제 영화판에서 여러분들이 영상 찍을 때 요새는 그 1인 미디어도 영화 쪽도 이렇게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무로 갈 때 충무로 스타벅스 갈 때 이거 가져가시면은 얼음 서비스를 좀 아마 줄 겁니다. 예, 충무로 이거 딱 가져가서 이제 중국말 약간 좀 섞어가지고 특히 저 요번에 홍콩 출장 갈 때 이거 하나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가서 거기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에이 마셔 마셔도 얼푸러 왔다 충무로 와 하오셔 이렇게 때 해버리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또 아 좀 해와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또 울퍼볼 충무로 영화를 사랑하는 또 저의 어떤 입장으로서 그게 있고 비디오 아티셔츠 요거 이제 우리가 그 비디오 아티셔츠는 이 시대에 참된 비디오 아티스트 분들께 바치는 그런 컵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디오 아티셔츠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옷도 중요하고 모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기본 베이직이죠. 이 머그컵으로 한 잔씩 마시면서 비디오 아티셔츠 꿈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응원하는 컵이죠. 네 이거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컵의 어떤 의미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르시스트 컵 요거 먹으면 존나 잘 나가요. 이제 아무리 내가 이제 병신 같은 뭐 이런 뭐 싸구려 음료 물을 마셔도 여기다 넣고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덴티티파이가 돼요. 어떤 걸로 되느냐 최고급 루아커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 컵은 무조건 다른 맛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공의 맛 이상 그냥 이거 먹으면 유일하게 나만 먹을 수 있는 그냥 그 맛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먹잖아요. 그냥 이거 먹으면은 어씨 존나 맛있어 어씨 에비앙이야 그냥 삼다수를 넣든 수돗물을 넣든 어씨발 내가 먹는 물은 존나 에비앙스럽네 어 존나 맛있다 나르시스트가 되는 그런 마법의 컵.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코에 모이고 먹어야 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고디바 초콜릿 맛나고 하여튼 다 미친 맛이에요 그냥. 예. 요거 딱 먹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르시스트 컵. 자 그리고 이제 요거죠 가장 또 우리 또
잘 나가는 무릉도원컵.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차 마실 때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거 막 싸구려 음료 같은 거 마시지 말고 요 무릉도원컵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마셔야 되냐? 보리차 이런 거. 보리차, 생강차, 모가차 이런 것들. 그리고 삼국지나 중국 영화 볼 때 정말 좋은 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아빠는 경비원이라는 중국 영화 그 드라마를 잘못 클릭했다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 볼 때 요 컵에다가 먹었거든요. 미쳤어요. 그냥 그 세상 모든 게 다 무릉도원이야. 이거 제갈량도 갖고 싶어하는 컵입니다. 요게 삼국지에서 나오는데 그 삼국지에서 형제에서 그 돌을 맺을 때 술을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그때 썼던 컵이 바로 요 무릉도원 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두 명이서는 안 돼요. 세 명이서 우정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컵 하나씩 한 다음에 짠 그러면은 복숭아밭 아래에서 이 무릉도원 이렇게 또 이렇게 단결하는 그런 컵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빨갱이 우리가 이제 좌파 우파를 돌아서 정치적인 이념을 없어 정말 진정한 진도의 컵 이거를 딱 하는 순간 I feel like red. 이건 사실 지금 대구시장님께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레드준표님께서도 이 컵을 이용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단은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정열적인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뭘 넣어서 뭐냐?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나 여러분들 요리할 때 파스타 만들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정말 빈틈없이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딸기 주스도 먹고 진짜 진정한 빨간 맛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 바로 이겁니다. 그냥 물 넣어도 여기다 넣잖아요.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드벨벳이 갖고 싶어하는 빨간 맛 I like red. 자 그리고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이제 컵으로 여러분들이 맞짱 뜨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맛있는 컵이라기보다는 이제 무기죠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싸울 때 주머니에서 뭐 다른 거 연장 같은 거 갖고 다니지 말고 You win one. 너가 무조건 이기는 컵. 이거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괴롭힘 당할 때 요거 이제 컵 갖고 있다가 누가 뒤에서 자꾸 때리잖아요. 그럼 이 컵 들고 찍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질 수 없는, 패배가 없는 You lose one 이런 거 아닙니다. You win one. 그냥 퍼펙트. 옛날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하잖아요. You win perfect. 원래 원이란 말이 거기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살렸죠. You win one. 너가 무조건 이기는 거. 맛있는 컵이라기보다는 때리기 전용 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죠. 요거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컵. 오세요. 매장으로 오세요. 뭐 커피 먹으러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엄마 아빠 여행 갔으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나 너희 집 갈까요? 이러면 이제 오세요라고 해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컵. 그냥 이거는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새 화상 통화 많이 하잖아요. 화상 통화로 이렇게 자기야 뭐해? 그러면은 나 지금 집에 있지. 그러면 이 컵으로 그냥 여성분께서 나 지금 뜨거운 코카 먹고 있는데 이러면서 콜짝 먹으면은 갑자기 오세요? 야 뭐야? 야 지금 너 누구랑 있어? 이러면은 나 지금 엄마 아빠 여행 가가지고 그러면 야 집 주소 바로 연애를 가능하는 그런 컵 오세요.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플끼리 사인을 주는 거예요. 굳이 천박하게 뭐 내가 너랑 오늘 뭐 어쨌든 뭐 뜨밤을 보내 이런 거 아주 저질스럽고 그런 쌍스러운 말 하지 마시고 딱 그냥 요 오세요 컵 하나 들고 있으면은 나 진짜 가도 돼? 그러면은 두 번 안 말할게 두 번 폴짝폴짝 바로 그냥 오세요. 그리고 자영업자님들 이번에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가게 사람도 안 오고 그럼 밖에 나가서 이거 컵 딱 조용히 들고서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거기 벽에 기대면서 간판 앞에서 후루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가다가 저 사냥개다 싶어서 오세요 매출이야 가서 홍보 좀 해주자 바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홍보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했는데 가격이 사실 되게 궁금할 겁니다. 가격은 드럽게 비싸게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다 팔아봤잖아요. 안 남아요. 사람들이 무슨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남고 진짜 왜냐면 택배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100개도 안 팔리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하다하다가 컵으로 간 건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컵이 뭐 X라지가 있겠어요. 뭐 2X라지가 있겠어요. 뭐 등치가 크다고 뭐 컵 작은 거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딱 하는 이유가 많이 팔고 싶어서 많이 팔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요. 컵이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거 다이소 컵 이런 거 막 2, 3천 원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존나 멋없잖아요. 그냥 누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 누구 옷 스타일 같죠? 누가 이거 딱 들고 있으면 황토색 황토룩 입고 딱 이거 먹으면은 그냥 조빡 같아요. 그냥 다이소 느낌. 다이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저희가 만든 컵은 맛있는 용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라이프 내 생활에서 여자를 꼬실 수도 있고 내 생활에서 정말 어떠한 모든 베네핏이 그냥 절로 따라오는 들고만 있어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컵 하나 여러분의 선물 주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도 좋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 해에 12,000원
하나의 마니처럼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컵 뭐 다이소 가면 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컵이 안 팔아. 이 컵은 오직 헬로우키 채널에서만 판매를 하고 제 링크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거기 딱 판매가 되는데, 저희는 또 그리고 이게 또 주문 제작을 또 제가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아니면 못 사. 지금 이거를 사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추가 안 돼요. 왜냐? 추가할 돈이 없어. 많이 팔려야 뭐 2차를 뽑는 3차를 뽑는데 우리는 그냥 단타예요. 1차고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뭐 팔지를 몰라요. 디자인님은 두 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더 싼 거 팔 수도 있어요 다음에. 근데 택배비가 3,000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하나에 12,000원, 두 개에 21,000원, 두 개 사면 배송비가 무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사고 싶은데 하나 사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외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유인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가 싸움 나갖고 하나 깨봐요. 그럼 하나 더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같이 서로 주면서 야 너도 이거 필요할 때 써 이 새끼야, 너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컵이야. 바로 그냥 친구와 우정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절대 두 개부터 판매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만 팔 건데 하나만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은 뭐 그냥 기념이다 이런 건데, 하나를 더 사잖아요? 배송비 아꼈어. 존나 좋아. 21,000원에 배송비에다가 두 개야. 친구랑 존나 커플컵으로 먹어야지.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세 개 사고 네 개 사고 이러면은 할인이 더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사면은 택배비는 무조건 아낀다는 거랑 2의 배수로 곱하기를 하면은 점점 할인이 되겠죠. 이거 전부 다 만약에 10개를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발 좀 사주세요. 제발. 자, 이 컵은 한정판. 컵은 사이즈가 없잖아요. 이거 뭐 먹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요 반품해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 사서 집에다 그냥 놔두세요. 누군가 손님이 오면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누가 그 오세오티 입고 다니는 거 보고 반가워가지고 와씨 존나 멋있다 그걸 갔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자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딱 컵 들고 있으면 진짜 존나 멋있다. 어쨌든 저는 간장게장 리스트에 빠져가지고 너무 서운한데 이걸로 인하여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이트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돈 다른 걸로 법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축제라는 거니까 9월의 굿즈 추석에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 사이트는 밑에 주소로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어서 오세요.